밥을 딱 맛있게 해주고 한번 주시오. 그리고 여보 수고했으니까 물 한 잔 먹어 하면서 수면제를 반을 딱 타서 쳐먹어. 그러면 이제 딱 떨어져.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누님은 가만 앉으셔서 이제 할 일이 없어. 내가 다 연기 이제 모노 드라마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 이제 누님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이제 이게 이제 레드 카펫이라고 생각. 레드 카펫 영화 배우들처럼 레드 카펫 딱 해서 우리 저기 누님 연기 좀 잘해주시라고 진심으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앉아. 아니야 여기 의자 편하게 앉으세요. 나만 힘들면 되지 누님까지 그 힘들게 해보세요. 그리고 이제 자세를 앞으로 조금 틀어주시면 좋네. 누님도 앉는 자세 보니까 하신 지가 한 3일 됐네. 아이고, 우리 누님 저기 여단아 드시고 계셔. 요거 이제 뜯으셔서 심심하니까 하나씩 이제 아니 괜찮아. 요건 내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. 자 요거 입에 하나 넣으셔. 아니 이제 넣어야 돼 이제. 아 달아서 그럼 요거 들고만 있어. 이제 여기 살짝 이렇게 좀 틀어주면 좋네. 아니야 여기 낫네. 그래. 이제 내 눈을 좀 마주치고 이제 상대 배우라 생각하고 좀 슬픈 감정을 딱 표출해주면은 이제 공연이 됩니다. 자 이제 어떤 장면인지 다 들으셨죠? 6.25 전쟁 통해 이제 우리 애들하고 우리 마누라 잃어버린 지가 17년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국을 떠돌면서 참 오열을 하고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애들하고 마누라 찾는 그런 장면입니다. 다시 한번 우리 저기 형수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배경음악 준비됐으면 제가 이제 레디 한번 여러분들이 큐 한번 해주세요. 이제 싸인 이제 감독을 이제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레디 큐. 좋다. 6.25 난가복 형제들 간에 피 흘리는 포화 속에서 우리 토끼같은 자식 마누라를 잃어버린 지 17년 당신 쉬 아니 그 형수님이 인상을 쓰고 그러시네. 긴장했네. 아니 그 저기 좀 슬픈 감정을 해주시 인상을 또 이렇게 쓰죠? 그래서, 아니 뭐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? 아니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딱 이제 남자 배우가 앞에서 막 이러면 이제 막 이제 그 울음을 참는 그 이제 울음 뭐라 그래 그거 막 울고는 싶은데 울 수가 없는 이런 울음 있잖아. 내가 이제 한번 시범을 볼게. 이런 울음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이제 딱 좋은데 그거 아니면 그냥 그 슬픈 눈을 슬프게만 해주셔. 아까처럼 다 인상 쓰지 마시고 물어줄 거니. 자 한번 다시 한번 갑시다.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줘. 자 다시 한번 갑시다. 6.25 에이씨 했던 거 또 하나니까 짜증나니까 엔지 없이 갑시다. 이제 난가복 형제들 간에 피 흘리는 포화 속에서 우리 토끼 같은 자식 마누라를 잃어버린 지 17년 당신은 어디 있단 말이오. 오늘도 이 못난 남편 당신이 그리면 이렇게 내내고 있다오. 아니 저기 보이는 저 여인은 내가 그토록 찾아내던 우리 마누라 아닌가? 여보 오라고 있으시. 아유 뭐 그냥 물 좀 떠. 아유 사람 죽겠네. 누님 저 영화에서 이제 신성희 씨가 영화에서요 첫사랑을 40년 만에 만났어. 다 40년 만에 첫사랑을 딱 만났는데 오이 너 웬일이냐 반갑다 이게 아니잖아. 하니 행란이 세 번 딱 부르면은 딱 달려와서 이제 안기는 척 딱 하잖아. 이제 그걸 이제 세 번 딱 부르면 그거 해주시라고. 어깨에 손만 딱 얹으면 돼. 아셨죠? 세 번 딱 부르면 아저씨 품속으로 들어오지 마라. 형한테 나 맞아 뒤지고 싶은 내가 진짜 형 물어오죠. 손만 그냥 얹어. 그거 이제 세 번 딱 부르면은 딱 일어나셔서 오시면 되네. 아셨죠? 다시 한 박수 한번 줘. 힘들어요 이거. 우리는 맨날 흔들지만 누님은 연기자도 아닌데. 다시 한번 아 우리 그 칠봉이 단장님이 시범을 한번 이제 보이는 거야. 이제 딱 이제 만났네. 우리 마누라 아닌가? 자 이제 리얼하잖아요. 봐봐 근데 우리 마누라 아닌가? 여보
다시 한번 자, 진짜. 진정한 연기자이신다, 연기자. 우리 저 형수님 요걸 해주라는 얘기지. 세 번 딱 부르면은, 네, 딱 일어나는 거네. 네, 그렇지, 그렇지. 야, 제대로 준비. 다시 한 박수 한번 줘. 세 번 딱. 세 번. 다시 한 번. 자, 이제 감정 몰입하고. 내가 흐트러 웃지 말고, 씨. 아니, 무슨 지나가는 참새 똥구멍을 쳐다봤어요. 웃기는 게. 아니, 그거 안 슬프려? 생각을 바꾸라,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니까? 남편이 없어진 건 그렇다 치더라도, 애들이 또 없어. 17년간 애들을 못 만나. 이 자식들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, 살아있는지 죽었는지, 누구한테 가세는 안 받는지, 얼마나 슬프게. 웃음이 나오죠, 그게 진짜. 응? 아니, 진짜. 거기 다 왔어요. 다 왔어요. 하나님, 부처님, 당신들은 역시 공평하십니다. 이 여성에게 이쁜 얼굴과 좋은 몸매를 주셨지만은 나쁜 대가리를 주셨잖아요. 남자 너희들 명심해. 여자가 얼굴 이쁘고 몸매가 좋으면은 대가리가 조금 안 좋아요. 근데 얼굴이 조금 못생기듯 해야지 대가리가 좋다니까. 네. 하나님 부처님은 공평하게 만들어줬어. 이제 딱 세 번 다시 가자. 내가 그토록 찾아내도 우리 마누라 아닌가. 여보, 여보. 세 번, 세 번이라 그랬잖아, 세 번. 아이고, 사람 좋겠네, 진짜로. 아니, 이거 쉽잖아요, 형수님. 잘 생각을 해봐.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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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텅! 이래 탁 오면 되잖아. 아, 그걸 못 맞추어. 아이고, 세 번. 다시 한 박수 한번 줘. 아이고, 세 번 가네, 이제 세 번. 자. 아유, 씨. 또 했던 거 또 하나 짜증나, 그거 있지. 다시 한 번. 내가 그처럼 찾아 헤매던 우리 마누라 아닌가?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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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고. 당신, 17년 동안 얼마나 당신을 찾아서 헤맸는지 이제 나타났단 말이오. 당신 품에 안겨보니 17년간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았고 있는 것이 촉촉 안기는 것이 기가 막혀. 형님 잘 안 해주요. 형수님이 찰싹 붙네 이제. 예. 당신이 헤어지고 3년 후에 당신의 시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갔다고 오늘 김제 지평생 축제에서 이 못난 아들 우리 부모님께 제사 한번 지내도 되겠습니까? 지내도 물어볼 뿌리시죠. 이제 병을 딱. 우리 부모님 횡재했네. 맨날 소주도 하다가 복분자 이제 저기 귀한 거. 어머님, 부디 그 하늘나라에서 시덤 제사를 안 지내봤어요? 세 번 나눠서 따르야지. 응, 아따 나 진짜 한정. 남자들 명심해. 여자가 얼굴이 이쁘면 대가리가 안 좋아요. 확실하게 지금 보장이 돼 있는데 세 번 두 번 더 따르시오. 제사 세 번 나눠서 따르야지. 응, 아이고, 세상, 응, 한번, 그렇지. 응, 그렇지. 응. 하, 부디 그 하늘나라에서. 왜냐, 아버지도 있잖아, 아버지. 한날 한시에 어머님, 아버님이 돌아가셨네. 응? 아버지, 당신의 며느리, 당신 앞에서 이렇게 고기 한잔 올립니다. 부디, 이 잔 받으시고, 노형 푸시옵소서, 아버님.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. 자, 절은 몇 번을 해야 돼요? 300, 200. 두 번 반 입시다. 그만, 이제. 네. 아버님, 어머님. 이 못난 아들, 당신의 며느리, 철 받으세요. 어머님, 아버님, 철 받으세요. 어머님, 아버님. 어머님. 아, 내가 이제 얘기할 때는 숙이고 있어야죠. 어머님, 어젯밤 꿈속엔 어머님이 그 고왔던 얼굴로 제 손을 꼭 잡던데.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보니 어머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눈물 젖은 어머님의 베개만이 덩그러니 눈물입니다. 어머니 아버님이 또 남았네요. 왜냐하면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는데
어머님만 얘기해주고 아버님 안 해주면 또 서운해지잖아요. 또 힘들더라도 또 숙이고 있어야 되거든요. 아이고, 이제. 좀 더 숙이시오, 이렇게. 나중에 그렇죠. 아버지, 당신의 며느리, 이 못난 자식, 아버님께 사죄드립니다. 부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 어머님과 함께 저희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. 이렇게 두 번, 한 번 봤나 봤네. 아유, 진짜. 첫 번째 드리는 절은 오늘 오신 모든 여러분들, 돌아가신 부모님, 돌아가신 또 친척 여러분들, 조상님께 드린 절이요. 두 번째 절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, 항상 사시는 내내 사업을 하시는 분은 대박 터뜨리시고 항상 건강하시고, 혹시라도 몸이 조금 안 좋으시고 건강상에 또 문제가 있는 분들 다 회복돼서 저 호수로 다시 돌아가실 때는 밤새 안녕이라고 조용히 주무시듯이 120살까지 살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라고 저희가 행운의 절, 만복의 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큰 절 한번 올립니다. 아니 그래도 나 혼자 해도 되는데 누나 또 따라 올려? 아니 나 혼자 하려고 했는데 또 따라 했네. 이제 방배. 아이고. 야, 박수 한번 주시오. 얼마나 고생이 많아. 선물 하나 갖다 주시오. 선물. 야, 너네 선물 하나 받아가. 진짜로. 왜냐면은 우리가 무슨 돈 많아가지고 영화 감독들처럼 뭐 몇백만원, 몇십, 몇천만원 줄 수는 없고, 가진 게 이런 거기 때문에 엿을 주면은 엿먹으란 소리밖에 안 듣잖아요. 공연 수고한 사람을. 그래서 이제 눈에 선물 하나 받아가 형수님. 요거 그냥 드리고 나오셔. 아이고, 진짜로. 예, 고생하셨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가지 마셔. 왜냐면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전쟁통에 헤어지느라고 결혼식을 못 올렸네. 오늘 또 결혼식까지 하고 갑시다. 어차피 집구석에 가도 할 일 없잖아요. 이거 푹 쉬었다가 결혼식까지 하고 그렇게 갑시다. 네? 혼자